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몽입니다. 오랜만에 유로트럭 영상인데 인테리어 쪽에 꾸밀 수 있는 이쁜 다양한 아이템들을 추가시켜주는 그런 모드거든요. 요거는 제 벤츠 트럭입니다. 약간 놀림을 좀 받았죠. 누가 벤츠 차량 타냐 이러면서 놀림을 좀 받았었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중고로 사가지고 잘 타고 다니고 있고요. 도색이랑 그리고 이렇게 라이트 같은 것도 좀 달았습니다. 저 나름 그냥 이것저것 달 수 있는 거를 좀 달아놨어요. 개인 트레일러가 있는데 그것도 빨간색으로 맞춰가지고 빨간색으로 맞춰놓으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인테리어 쪽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인테리어지. 액세서리 다양한 포인트가 있는데 기존에는 뭐 별거 없었잖아요. 뭐야 이거? 이거 내비게이션인가 보다. 이게 지금 시동이 꺼져 있어서 그런 건지 시동 키면은 이렇게 그림처럼 내비게이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운전자 플레이트 이거 보니까 그거네. 하이패스 같은 그런 건가 보다. 텔레패스 디바이스래. 윈드실드, 에로우부터 인라인, 뭐 듀엘, 터미누스 등 뭐 이렇게 여러가지 배치 방법도 있는 것 같고 이거마다 와 뭐야 무슨 캐릭터들인데. 어 미니언즈다. 와 미니언즈도 있어. 와 아 이게 가까이서 더 볼 수 없냐. 이거 확대가 안 되네. 뭐야 이거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인가? 트리 같은 것도 좀 보이네요. 종류도 되게 다양해. 무슨 스포츠 팀 스카프인가? 아 그러네. 팀 이름이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유럽 쪽에 있는 무슨 스포츠 팀 이름 같아요. 보여요? 표지판 같은 것도 있어. 스펀지밥 달려 있는 거 봐봐. 아 귀여운데? 금연 표시. 다양한 게 있어요. 이런 주사위 같은 거. 이거 지금 반사가 되는 건가? 이렇게 트럭 앞에다가 이렇게 거울 같은 걸 붙이고 실제로도 다니는지 모르겠네. 오 길이가 짧은 거랑 긴 것도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거는 아마 밤에 색깔이 바뀌는 것 같아. 와 여기가 아이템이 진짜 많은 건가. 레드불이다. 와 레드불 반갑네. 코카콜라 근본이죠. 330ml짜리 제로콜라 라이트. 오 판타 오렌지 맛. 오렌지 맛 좋은데. 펩시 비스킷. 오, 과자 같은 것도 있어요. 오 스니커즈. 근데 내거 여기 이 벤츠는 애쉬보드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엄청 튀어나와 있어갖고 여기가 잘 안 보인다 이 시점에서는. 담배? 하멜 럭키 스트라이크 말보루. 하지만 뭐 저는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트럭에다 놓지는 않을 것 같고. 누텔라 악마의 잼, 팬통, 티슈박스, 머그잔도 있어요. 와 머그잔 이쁜데? 페네르바체, 축구팀이잖아. 갈라타사라이, 스타벅스. 아, 또 스타벅스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아스널, AC 밀란, 윈헨, 리버풀, 맨시티, 뉴캐슬, 토트넘. 아, 토트넘 있어. 제가 또 토트넘 팬이기 때문에 가족 사진이. 와 이렇게 여러 프레임을 붙일 수가 있네. 와 대박이다 진짜 디테일하다. 와 마리오랑 루이지. 마리오 그 버섯. 요시. 앵그리버드도 있어요. 앵그리버드 레드 뭐 거기 나오는 돼지. 버즈. 아 또 토이스토리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어서. EV 피카츄. 피카츄 근본이죠. 폴리곤. 와 크다. 레드볼이 좀 많이 긴데? 250이 맞아요? 잘 모르겠네. 휴지 같은 것도 필수템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르나미씨인가? 피자 있고 잡지 같은 거. 오 침낭 침낭. 예, 또 여기서 잠을 잔다며. 오 생수병 이렇게 갖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페덱스랑 이거 뭐야 아식스인가? 딜리버리 카고 박스래요. 아 기타 좋다. 기타 퀄리티 되게 좋은 것 같아. 렉스. 어? 이거는 내가 그 다른 영상에서 본 것 같아 이 강아지를. Hello. 어 뭐야 옆에 사람도 탈 수 있네? 오 동승자가 있어요. 동승자. 어 옆에 누나를 태울 수가 있네. 뒤에다가 오 포스터 같은 것도 탈 수 있어. 스타워즈 팬인가 봐. 근데 스타워즈가 해외에서 인기가 되게 많으니까. 다양한 인테리어 아이템들을 가져다가 트럭을 좀 이쁘게 재밌게 좀 꾸며보는 것도 개성 있는 그런 트럭 인테리어를 꾸밀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재밌네요.